자, 오늘 뉴스 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독보적인 존재감 대세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와 관련한 뉴스나 소식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메이커이기 때문에 매일 이명우 관련해서 소식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서요, 이명웅을, 가수 이명웅을 가장 잘 표현한 기사가 있어서요, 이 부분을 가능하면 기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 의견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함께 하면서, 이명웅이 어떤 가수인가, 이렇게 대세 가수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 부분을, 이 뉴스, 이 기사를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보도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진심과 뚝심의 힘, 이명웅만큼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What is라고 하는 코너에 정진영 기자분이 쓴것 같습니다. 칼럼니스트인가요? 기자인가요? 어쨌든 정진영이란 분이 이 이명웅, 가수 이명웅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부분, 이 기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의견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 흔한 논란 한번 없다. 말 많고 탈 많기로 유명한 연예계에서 가수 이명웅이 보여주는 행보는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직하다. 정직하고 반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TS 샴푸 관계자는 이명웅이 반듯하고 정직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직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일 OTT 서비스 티빙은 다음 달 진행되는 이명웅의 콘서트를 생중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공연은 이명웅의 전국 투어 I am Hero의 마지막 콘서트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았던 티켓 전쟁에서 패배해서 아쉽게 콘서트를 갈수 없었던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니라 할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명웅의 전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22년 방송된 TV조선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었다. 이명웅은 이 프로그램에서 1인 진에 오르며 대중적인 관심을 얻었다. 가요계 주변부에 있던 트로트 시장 역시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연이은 성공으로 크게 확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명웅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는 미스터트롯 이후의 행보라는 거예요.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1위 했던 것보다는 그 이후의 행보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명웅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우승해서 그치지 않고 이때 보여줬던 음악에 대한 진심, 팬들에 대한 사랑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에 대한 진심. 콘서트에서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피를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폭풍 눈물을 함께 흘리고 노래를 중단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명웅의 무대는 진정성 있는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팬들에 대한 사랑, 팬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표현한 거예요. 음악에 대한 진심, 팬들에 대한 사랑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터트롯 이후에 바로 발매된 노래 이제나만 미디어요가 특정곡이지 않았습니까? 시작이었다. 미스터트롯 방송 내내 사랑을 보낸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이 노래로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적 뿌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줬다.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1위를 했지만 이명웅의 음악적 뿌리가 과연 어디 있는 것을 이제 나만 믿어요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명웅은 트로트 경연에서 1위를 했지만
모든 장르를 해낼 수 있는 가수임을 그 뿌리를 보여준 것이 이제 나만 믿어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발매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역시 팬 송의 성격을 띤 곡이다. 팬을 위한 노래다. 그런 성격을 띤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을 비춰주는 팬들을 별빛이라 표현하면서 자만이 아닌 겸손한 행보로 팬들을 감동케 했다. 자, 이렇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바로 별빛이 자신의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별빛과 같은 존재다.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빛 같은 존재가 바로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갖는 대면 콘서트에 미쳐오지 못한 팬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팬들을 위한 배려다. 그리고 이 본인의 무대가 이제 세계로 향한 그런 기회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생중계가 갖고 있는 의미는 팬들을 위한 결정이면서 본인이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기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만날 실패한다. 광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같이 빠른 속도로 실패를 했다. 광탈했다. 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만날 실패. 이 정도면 도전 자체가 효도라는 글로 팬들을 위로한 거예요. 도전하는 자체가 효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를 도전해 봤다고 하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본업인 음악 역시 소홀하지 않는다. 트로트 서바이벌로 이름을 크게 알렸지만은 임영웅은 트로트라는 한 가지 장르에만 매몰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발표한 첫 정규 앨범 I Am Hero의 트랙 리스트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트랙 리스트입니다. 타이틀곡은 발라드 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 손이 참 고운 그대, 그리고 자, 이렇게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다섯 번째가 아버지, 아비앙또, 사랑역. 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힙합도 있습니다. 이게 임영웅이다. 임영웅의 노래 장르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로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타이틀곡은 발라드 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최고의 지금 히트곡이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가수 이적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정재일이 스트리밍 편곡을 맡은 노래다. 그래서 화제를 끌고 있었다. 뮤직비디오는 프랑스 파리의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이 됐다.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신선한 시도였다. 여기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외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보금자리 아비앙또 등 12곡의 다채로운 트랙을 앨범에 담아서 임영웅이 보컬리스트로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함께 했던 설운도를 비롯해서 이적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박상철, 디펑스의 김현우, 그리고 윤명선 등 크레딧에 오른 쟁쟁한 음악가들의 면면은 임영웅이 음악폭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정규 앨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랙리스트고요. 팬에 대한 사랑, 팬 바보입니다. 음악에 대한 진심. 임영웅은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행보를 통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빛을 잃지 않고 빛나고 있다. 더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 흔한 논란 하나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임영웅의 다음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진영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용을 잘 표현해서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다소간에 저의 의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맞다 공감을 할것 같아서 가능하면 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조금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뉴스장터가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을 중심으로 이 영상을 많이 만들다가요. 최근에는 임영웅 영상을 가장 많이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구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래 어디 누구 임영웅을 뭐 누구를 평파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임영웅이 뉴스메이커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임영웅의 뉴스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임영웅의 뉴스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오늘 임영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요. 자, 이렇게 일간 스포츠의 정지영 기자가 쓴 What is라고 하는 코너의 진심과 뚝심의 힘, 임영웅만큼만 해라라는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함께 이렇게 삽입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